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이수정 교수가 생존 가능성 희박하다 말한 이후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광주 일가족과 관련해 프로파일러가 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. 지난 27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고는 아닌 것 같다. 휴대폰이 꺼진 걸 보면 순차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. 이 교수는 사고 범죄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냐는 질문에 여행객으로서의 특성이 안 보이는 등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아이가 약간 인사불성 같은 느낌인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. 이어 보통 잠결에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들이 업히는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데 수익은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. 수면제 등 이제 아이가 쉽게 깨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든다고 부연했다. 경찰은 조씨 가족의 승용차가 신지도를 빠져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동대원과 수사팀 등 100여 명의 인력과 드론 및 수색정 등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